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 처음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이 소스로 만들었어요. 사갖고 검색해서 사갖고 이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면이랑 중국 당면, 그리고 파프리카, 그리고 새우, 전복이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파마산 치즈가루 좀 뿌려서 먹을게요. 이렇게. 여기는 피클이랑 요거 핫페퍼 위드 치즈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솔직히 어떻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약간 짭조름하고 간이 되게 잘돼 있어요. 다른 거랑 비교는 할수 없는데 되게 맛있어요. 바질릭 갖고 이런 맛을 낼수 있구나. 와. 아, 새우랑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서 이 고소한 맛이 아몬드랑 캐슈, 아몬드, 자토두, 아,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되게 짭조름해서 되게 고소해요. 우리 중국 당면이랑 파스타면 같이. 아니만. 파마산 치즈가루 무슨 쪽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크림 파스타에다가 요거 좀 넣어갖고 크림 바질 페스토 파스타 만들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아, 전복.
사실 바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맛이 날까?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맛있다. 짭조름하고 되게 고소하고 많이 오일리하지 않아요. 이게 오일이잖아요. 많이 오일리하지 않아요. 허브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되게 많이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크림치즈, 핫페퍼, 고추. 크림치즈는 김치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어봤어. 스파게티면이랑 중국 당면이랑 같이 씹히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식감. 너무 좋다. 파프리카는 진짜 어느 볶음 요리에 넣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씹히는 식감이랑 맛이 되게 좋아요.
진짜 잘 먹었어요. 사실 예상외로 진짜 맛있었어요. 요번에는 마늘, 다진 마늘 안 쓰고 편마늘 쓰고, 그 편마늘 볶다가, 새우랑 전복 넣고 볶다가, 파프리카 넣고 볶다가, 면, 스파게티 면이랑 이제 중국 당면 넣고, 이제 요거랑 면수 넣고 볶다가 소금 후추 간 살짝 하고 끝냈거든요. 마지막에 요거 뿌리고 파마산 치즈가루. 와, 진짜 맛있네요. 되게 막 오일리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고 약간 고소해요. 고소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주 사랑해요!